임제를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임제라는 단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쉐키나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셨다면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쉐키나를 대부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쉐키나를 영광이라고 배웠어요. 그게 아니고요. 쉐키나가 뭐냐면 임제라는 뜻입니다. 임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미슈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말로 성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개념이 이게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면 탄탄하게 더 만들어지냐 뭐냐면 삼위일체가 완성이 된 이후에 교회는 더 탄탄해집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우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신약 다음에는 뭐냐면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갖고 뭐가 세워졌다? 탄탄하게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 교회는 성경과 함께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그 이후에 역사를 펼쳐가게 되었다. 우리 개신교가 왜 카톨릭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는 여전히 강조해요. 여기에 다른 게안 들어가요. 화체설이니 연옥설이니 면죄부니 이게 우리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성서와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탄탄하게 서 있는 것이 서방의 가톨릭 교회와 다른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시대는요,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말이 없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제가 성서와 함께 교회의 신앙 고백 삼위일체로 탄탄하게 세워졌을 당시 때에 그때 당시 교회죠. 이 교회 온다 그러면 뭘 고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성이 인성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이 주변에 방이 24개나 생기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구조죠. 우리 아까 지금 비잔틴 시대 교회는 다 뭐냐면 바실리카 형태로 되어 있었잖아요. 요거는 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세기부터 등장하는 아주 특이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이 방의 역할은 뭐였냐면 우리 밑에서 계속 들었지만 병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여기 와서, 그러면 병자들은 왜 교회로 올까요? 저기 가서 온천에 가서 몸을 담그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여기 오는 사람은 뭐죠? 아까 말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 몸에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로 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이제 찬양할 때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영적 체험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고 또 교회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궁금한 건왜 팔각형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팔각형일까? 여러분 보세요. 팔복. 그렇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도 팔과 관련된 숫자가 있어요. 8.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6일째는 6일까지는 우리의 시간, 7일째는 주님의 시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6일과 7일 다음에 8일은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안식일이 지난 우리에게는 주일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형성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의 8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치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할례를 한다는 의미처럼 이런 의미에서 팔각형의 의미가 그 당시에는 하나의 심볼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들이 다 예배당 중심이에요.